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요즘 암호화폐 시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많이 오르던데요.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 저에게도 많이 하는데요. 또 예전에 투자했다가 묻어뒀던 투자자들도 이제 다시 한번 가격이 2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심들과 더불어서 시장이 조금은 더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장 암호화폐 시장 이런 분위기 이어가면서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짙은 상승세 보이는 코인들도 눈에 띄고요. 일단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3% 이상 오르면서 시장의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코인이 상승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머물면서 시장 가치는 2,884억 달러까지 올랐고요. 지금 현재는 2,886억 달러까지 오르면서 시장 가치 조금 늘려가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 점유율은 57%입니다. 자,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 굉장히 보기 좋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두 7거래일간 상승세가 돋보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중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 대부분의 상위권 코인들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주초보다는 상승 쪽에 방향을 틀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를 좀 넓혀 보셔도 이번 주의 그래프들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100위까지 살펴봤을 때좀 혼조세가 포착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이 더 많은 분위기를 선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의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요. 바이낸스가 1위, OKEX 2위, 디지피닉스 3위인데, 어제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좀 꺾인 모습인데요. 후오비 글로벌은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대부분 줄어든 가운데 업비트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다가 현재는 소강 상태에 있는데요. 8% 거래량 줄였지만 순위는 어제보다 한10위 정도 상승한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1,096만 원 기록합니다. 1,100만 원까지 터치를 하다가 소폭 내린 모습이지만 여전히 1%대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1,094만 원선 기록합니다. 1,095만 원, 6만 원. 지금 가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2% 정도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캐리 프로토콜은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듯 많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상승의 원인 중 하나를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리브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이죠. 자, 페이스북이 이렇게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나서면서 주가 또한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는 CNBC의 기사입니다. CNBC의 짐 크래머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페이스북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좋은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크래머는 또한 이 뉴스는 페이스북의 역사상, 페이스북에 일어난 몇 년간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될 것이고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페이스북의 주가는 현지 시간 월요일 기준으로는 3% 오른 18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2018년 7월 말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라고 해요. 약 218달러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는
우버,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 굵직한 MNC 대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서 더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마도 페이스북의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페이스북이 발표한 이런 일련의 소식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촉매제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CNBC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세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일까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요, 기관 투자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추측이 뉴스BTC를 통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9,300달러를 회복하면서 계속 상승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구글 트렌드, 구글의 검색량은 소폭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매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산다는 증거다라고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나올 예정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벡트에 지금 투자를 해서 벡트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글의 검색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립토불에 따르면 리테일 머니가 아니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순 없지만요. 하나의 지표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요. 영국의 중개회사 TP iCap이라는 회사가 CME 비트코인 선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자, 앞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늘고 있다, 투자금도 늘고 있다는 추측과 일맥상통하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iCap이라는 회사는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은행 산업에 기존의 금융기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금융위기 이후로 볼륨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iCap이라는 회사의 시장가치도 작년에 비해서 36%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죠. 일단 비트코인 선물로 시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알트코인이나 어떤 토큰화된 실제 자산에 대한 그런 거래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자산에 아직 초기의 자산이지만 이런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초기 투자의 그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죠. 성장하는 산업의 초기 투자자. 자, 생각만 해도 닷컴 버블 때 생각이 좀 나는데요. 만일 그때 구글에 투자했다면, 그때 아마존에 투자했다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물론 시장에서 좋은 프로젝트와 나쁜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 좋은 코인들을 선별해서 투자했을 때 만약 이것이 정말 트렌드라면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은 막대하기 때문에 역시 그런 면에서 이 회사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네요. 자, 홍콩 시위 이야기가 연일 뉴스 보도를 뒤덮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관련된 재미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홍콩의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175 정도의 프리미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위험 회피적인 투자 수단을 위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드러나는 면모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홍콩 시민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마티 그린스펀이 일단 제시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9,17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보통 거래 코인데스크의 가격에 홍콩 타이드빗이라는 거래소의 가격을 보니까 73,120 홍콩 달러 환산으로는 9,337달러 정도 기록하면서 이게 세이프 헤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만일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많다면 우리가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뭐 조금 저렴한 데서 사서 홍콩에서 팔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오직 21 정도의 비트코인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24시간 거래량이 45,221 비트코인인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작은 수치인데요. 이것이 바로 홍콩 투자자들이 차익 거래에 나서는 대신 지금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기도 하고 또는 정말 비트코인이 시위에 필요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해서 익명성 보장을 위해 필요해서 라는 증거기도 하다라고 비트코인 리스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거래소 관련된 소식이 CCN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이 소식은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똑같은 뉴스 저희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가 작성한 기자로 가져와 봤습니다. 빗썸과 코빗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약관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가 일부 불공정 약관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부분인데요. 사실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을 내리려고 했으나 심의가 벌어지기 전에 거래소가 자진해서 약관을 고쳤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이 약관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거래상 문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이 됐다고 해요. 앞선 약관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거래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면제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자, 리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오늘 가격 상위 10위의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이 머니그램이라는 세계 2위의 송금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리플이 계속해서 주요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는데 이번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으로 리플은 5천만 달러를 또 머니그램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향후 5천만 달러까지 머니그램에 2년 동안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리플 같은 경우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늘리는 것이 바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파트너십 소식으로 인해서 가격 또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6월 선물이고요. 9,355달러 기록 중입니다. 옵션 거래소에서는 9,21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천둥이 많이 치고 있는데 비 오는데 우산 잘 챙기시고요. 마음만은 또 화창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